현역 가왕 TOP7 섭외류 순위 엄청난 상승 스타 1위가 허거. 안녕하세요. 우리 시청자 여러분. MBN 현역 가왕 탑7 전유진, 마이진, 김다현, 린, 박혜신, 마리아, 별사랑 은 결승 후에도 함께 다양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으며 한 달 뒤에는 일본 대표들과 트로트 한일전을 치른다. TOP7은 한일전에서 화합을 강조하며 경쟁보다는 좋은 무대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. 현역 가왕은 시청률 18.4%를 기록하며 종영되었고 이후에도 인기가 여전하다. TOP7은 서울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며 각자의 특색을 고스란히 드러냈다. 특히 전유진과 김다현은 10대의 돌풍을 일으키며 특별한 주목을 받았으며 일본에서는 첫 트로트 도전에 도전한 린이 화제를 모았다. 한일 가왕전에서는 화합과 멋진 무대를 통해 좋은 음악을 선보일 예정이다. 마지막으로 TOP7은 각자의 새로운 도전과 기대에 대해 흥분을 나타내었다. 이번 현역 가왕 TOP7 미 섭외료 순위 엄청난 상승은 가수들의 인기와 함께 트로트 음악의 인기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. 특히 1위로 높은 섭외료를 받는 스타가 나온 것은 뜻밖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. 이는 해당 프로그램이 가진 높은 인기와 함께 트로트 음악의 국내외적 확산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. 트로트 음악이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. 또한 이는 한국과 일본 간의 문화 교류와 화합을 촉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TOP7이 서울에서의 기자 간담회와 각자의 특색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모습은 이들이 프로모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. 그들의 활약은 트로트 음악계의 발전과 함께 미래를 밝게 바라볼 수 있는 기대감을 안겨줍니다. 이러한 상황에서 TOP7이 다양한 도전과 흥분에 대한 발언은 그들의 열정과 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. 이들의 무대는 더욱 풍성하고 다채로운 음악으로 가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 현역 가왕 TOP7 미 섭외료 순위 상승은 트로트 음악계의 다양성과 인기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지표입니다. 이들의 활약을 통해 트로트 음악이 더욱 널리 알려지고 사랑받길 기대해봅니다. 함께 TOP7의 활약을 응원하며 트로트 음악의 미래를 기대해봅니다. 영상은 여기서 일시중지하겠습니다. 좋아요, 공유, 구독으로 우리를 지원해주세요.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.